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지. 자, 한 가지 생각하세요. 지는 발전기입니다. 부하에서 얘가 부하입니다. 부하 쪽에서 전원 쪽으로 본 전압을 발전기 전압이고, 얘가 선로와 발전기가 갖고 있는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여기다가 부하를 갖다 답니다. 부하를 갖다 자는데 저항을 갖다 다든 임피던스를 갖다 다든 갖다 달아서 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부하의 에너지가, 에너지 곡선이 어떤 값에 갔을 때 P가 맥시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이 맥시멈이 될 때 내부와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부하 임피던스를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변식에 보니까 소비전력 곡선이 나왔는데 그 곡선이 P가 맥시멈이 될 때 부하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와 같아집니다. 즉 다시 하기에서 RL을 RG라 하면 스몰 R과 같더란 얘기입니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PL은 IL 자승 RL입니다. 그러면 I는 R 플러스 부하 임피던스 RL 분의 EG의 제곱 RL입니다. 자,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 IL 제곱 분의 부하 임피던스 RL입니다. 그러면 IL은 얘와 얘가 직렬입니다. 이 저항을 내부 임피던스라 했습니다. 내부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와 내부 임피던스 합성 저항의 전원 전압에 나눠서 제곱해서 RL을 곱했습니다. 근데 이 PL이 맥시멈이 되기 위해서 RL EG의 제곱 RL인데 맥시멈 조건이 RL, RR이 RG라고 같을 때입니다. 그 같은 걸 RG라고 치환했습니다. 분모는 몇 RG입니까? RG, RG니까 2RG 돼요? 전원전압 EGA 제곱. RL과 RG입니다. 4RG분의 EGA 제곱입니다.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될 때 그 공식은 4RG분의 EG 제곱. 이제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부하단에 어떤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 어떤 저항 값이 내부 저항과 같았을 때 에너지가 최대로 전송됩니다. 에너지 최대 전송 조건은 부하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와 같을 때고 그때 최대 소비 전력은 4R분의 EG 제곱이다. 한 가지 전기기사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저항에 3배의 부하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내부 저항의 3배인 부하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그때 소비 전력은 최대 전력 전달의 몇 퍼센트인가?
1번 86.6%, 2번 75.75%, 3번 57.7%, 4번 50%. 부화장이 내부장의 3배일 때 그때 소비전력은 최대 전달 전략의 몇 프로인가? 같을 때 100%죠. 근데 부화장이 내부장의 몇 배입니까? 3배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PL은 R 플러스 RL의 EGA 제곱의 RL입니다. 그런데 RL이 몇 R입니까? 부화장이 내부장의 몇 배? 3배입니다. 그러면 얘는 RG이고 얘는 몇 RG입니까? 3RG이고 EGA 제곱에 얘는 몇 RG입니까? 3RG 돼요? 16RG 제곱 하나 약분하면 16RG에 EGA 제곱에 3이네요. 이 결과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 맥시멈에 대한 PL의 값은 P 맥시멈이 4RG분의 EG 제곱이에요. 16RG분의 3 EGA 제곱. 약분하면 16분의 12, 4분의 3, 75%의 값이 나와집니다. 내부장과 부화장이 같을 때 소비전력이 최대가 되는데 만약에 부화장이 내부장의 3배일 때는 그 최대 전력 전달의 75%에 불과하다. 저 문제는 75를 암기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대로 수치 바꿀 수 있겠죠. 5배, 6배. 계산하기 쉬운 게 75%.